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오늘 10월 30일입니다 화요일이고요. 자, 요새 시장이 참 변동성이 심하다 그랬죠.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미국 중국 무역 전쟁 때문에 쌍방이 다 피해를 입게 돼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전쟁을 하게 되면 아군은 피해가 없습니까? 일방적으로 이긴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피해는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을 일방적으로 이기기는 힘든 상대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도 자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그런 쪽에, 특히 트럼프의 기반인 농수산물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타격을 입게 되니까 미국도 당연히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지고 중국도 당연히 타격을 입게 되고, 그럼 주변에 있는 신흥 국가들 타격을 입게 되고, 그래서 도미노처럼 지금 상당히 전 세계 정치가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22개월 만에 처음으로 2000을 깼습니다. 그게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있거든요. 2000이라는 게 숫자가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라운드 넘버라 해서 상당히 좀 심리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2000도 깨졌다. 자, 3분기 실적 발표 이제 시즌이 됐는데요. 과연 우리나라 주요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어떻게 또 실적 발표하는가에 대해서 시장이 또 한 번 더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수출이 관련된 주요 지표들, 그리고 11월 6일날 중간선거, 이란 미국 중간선거, 이런 큰 이벤트들이 굵직굵직하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주는 또 옵션 만기일이죠. 그래서 변동성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 구간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방망이를 짧게 잡고 풀베팅이 아니라 비교적 작은 규모로 베팅을 해가면서 시장을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시총 210조가 날라갔다. 외국인이 10월달에 4조 5천억 이탈했다, 자금이. 그죠? 코스피가 10월달에만 13% 하락했고 코스닥 19% 하락했다. 자, 이런 하락폭 큰 거, 닥터K는 두 번을 제대로 피해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금통위에서 5천억 규모로 증시 안정화 기금 내놓겠다 하는데, 5천억 가지고 뭐 기별이나 가겠습니까? 외국인 하루 팔아제끼면 끝입니다. 별 도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 비건이 임종석 비서실장 만나러 왔습니다. 2차 북미회담 관련해서 논의하고 대북 제재에 관련해서 논의한다. 그리고 남부 경협 사업, 그러니까 첫 번째 뭐 철도 사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 뭐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국내에서는 평양 선언에 대해서 국회 비준 남겨두고 있는데, 여야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죠? 국감 오늘 마지막 날인데 시박이에요, 시박. 아이고. 그죠? 큰 대성적인 의미에서 국가의 명운이 달리는데, 그죠? 그거 태클 걸어가 뭐 할 거라고. 그죠? 그냥 바람직한 방향으로 남북한이 통일하는데, 내지는 한민족이 다시 분단 없이 뭉치는데 우리는 여야가 합치겠습니다. 이래야 뭐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시박이에요, 시박. 자, 다우존스 전일 -0.99. 야, 여기만 해도 상승 보실래요? 플러스 4.3 갔어요. 1.43%. 그래, 좋다고 그랬습니다. 야, 올라갈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러면서 좋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2.몇% 갔었어요. 1.79군요. 그래. 1.79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빠져버렸습니다. 야. 등락이 너무 심해요. -3.4%까지 빠졌다 땡겨 올렸는데, 무슨, 그죠? 한나라의 지수가 지금 잡주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0.99% 하락, 나스닥 -1.63% 하락, 반도체 지수 -1.11% 하락. 자, 이거 독일은 +1.20인데요 독일 마감이 0시 30분에 끝나거든요. 그 이후로 빠졌어요. 그죠? 분봉 한번 볼까요? 분봉. 이거 참 문제 있어.
그쵸? 올라가다가 그냥 밀려버렸습니다. 다우존스도 마찬가지고. 안 나온다. 됐어요. 제가 키움 사장님 이렇게 안 놔두겠어요. 사용자의 불평을 초래하는 이런 행동은 하지 않겠습니다. HTS도 한번 안 열어보나? 자기 거. 얼마나 뻑이 심한 줄 알아요? 밤에는 이거 반영도 안 돼요? 아니, 한 나라에 그래도 정권 1위라면서 자기들 말로. 그죠? 그럼 좀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 무료가 힘들면 돈을 받든지, 아니면 광고를 더 많이 넣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면. 참 답답합니다, 정말. 자, 상해 종합 마이너스 2.18. 중국이 또 발목을 잡았어요, 저께. 우리나라도 반등 시도 나오다가, 뭐 중국 영향도 있는 것 같고, 신용 물량들 반대 매매 넣는 것도 있는 것 같고, 흔들흔들 하다가 그냥 마감했어요, 그죠? 자, 우리나라 야간 선물 시장에서도 같이 발 맞춰서 플러스권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플러스 1.2 정도 오르고 있었거든요. 1.5입니까? 일봉으로 볼게요. 이거는 화폐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는데 1% 이상 오른 거 봤어요, 어저께. 그러다가 같이 대밀려 버렸습니다. 마이너스 0.46% 하락. 그런데 신기한 게 외국인이 매수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외국인 선물 자꾸 매수한다 그랬죠? 좀 이상 현상이에요. 자, 지수가 빠지는데 외국인 신나게 들어올렸습니다. 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아침하고 저번 낮하고 같아요. 낮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뭐? 선물 자꾸 사요, 이상하게. 보이십니까? 8,000. 그죠? 2만. 2만 8,000. 2만 9,000. 한 3만 개 가까이 지금 샀어요. 뭐가 이상해요? 그죠? 턴할 수 있는 기반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기관 외국인 플러스 딱 들어와야 돼요. 어저께 기관 외국인 플러스 들어오는 거 보고 장중에 반등 시도 나오고 있기에 조건이 맞아떨어졌고 프로그램 매수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신규 진입 좀 했습니다. 20%에서 한 25% 정도 포트폴리오 현금이 70% 이상이면 아주 적당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뭐 빠진 것 없어요. 플러스 들어오네요. 아이고 참. 참 플러스 들어온 거 보이십니까? 유독실이 야, 셀트리온 또 마이너스입니다. 셀트리온 여러분들 제 이야기 정말 가슴 열고 들었으면 셀트리온 21만 4천원 지금 호가 유지하고 있어요. 뻥 아닙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참 바장나고 있습니다. 바이오 빠져나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말씀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죠. 뭐. 그죠? 중장기란 미명하에 매도 시그널 넣는데 버티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딴 건 몰라도. 매도 시그널 무시하고 되는 매매는 없어요. 무슨 기법이든. 재빠르게 플러스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야, 플러스 들어오네. 물론 장 열려봐야 돼요. 열려봐야 되는데 동시효과 딴 데 플러스로만 하는데 여기만 포트폴리오 집중적으로 뻘겋지 않습니까? LGU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있는데 상관없고요. 네 개 중에 하나 그렇고 세 개가 뻘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추세 다 위에 살아있는 것만 잡아놨습니다. 60일 밑에 있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NC소프트하고 이게 좀 간드랑간드랑 해서 그렇지 반등만 나오면 딱 올라간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간드랑간드랑 해서 그렇죠. 나머지는 다 양호입니다. 여기 있는 것 중에 여기 업종 대표주들 중에 결코 뒤진다 생각 안 합니다. 자, 그럼 큰 전광판 한번 볼게요. 야, 이거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거 뭐 하한가 나오는 종목도 보입니다. 플루스 바이오팜. 어기 누님 보이세요? 보이시냐고. 하한가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던져라 그랬어요. 안 던졌으면 하한가 두들 맞았어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던지라면 잽싸게 던지시고. 야,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야, 우리 친구이 큰일 났다, 이거. 한가 배팅 넣어보세요. 한가 배팅. 이 안 팔았으면, 끝장, 끝장, 아이고. 아유, 근철이 형님, 반갑습니다. 이제, 실시간 잘 돌아가시는 모양이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좋습니다. 자, 오늘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도 좀 있네요. SK텔레콤, KTNG, 유한양행, 대우건설, 국도학, 두산인프로코라, 현대일렉트릭, 두산밥캣 등등등 채팅방 안에서도 자료를 올려주고 계세요. 자, 해외에 계신 분들이 요즘 뜸하시네요. 자, 러시아에 있는 안나, 브라질의 제니, 잘 계십니까? 시장이 안 좋아서 그냥 포기하셨어요. 호주에 계신 해니님인가? 그분도 죄송합니다. 셀트리온 때문에 많이 물려 계신 것 같은데 쇼크 왔습니까? 참, 셀트리온 빠지는 거 보십시오. 영원한 건 없습니다. 영원한 건 없어요, 여러분들. 기업이 생겼다가 망하는 기업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물론 셀트리온이 괜찮은 기업이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알고는 계시겠지만, 그죠? 모든 건 주가의 흐름에 가장 민감하게 나타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잠깐의 페이크는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잠깐의 페이크는 있을 수 있는데 큰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에 일부러 하락시키고 그렇게 못해요. 잡초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발 그런 거 하나 좀 생각하십시오. 잠깐의 페이크는 있을 수 있어. 어떤 거? 예를 들면 여기 구간에 팍 치고 가기 전에 일부러 하루 이틀 탁 밀고 난 다음에 들고 올리는 거, 이런 건 가능할지 몰라도 뭐 막 올리기 위해서, 저기 위로 올리기 위해서 일부러 푹 죽인다고요? 없습니다. 절대로. 이해된다. 7번 눌러 이해이야. 출석 체크와 함께 7번 눌러 이해이야. 일부러 저기 위로 보내려고 이렇게 푹 뺀다고요? 없다고요. 여러분들 착각 좀 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시라고. 뭐라고요? 여기로 위로 보내기 전에 하루 이틀 이렇게 밀어내리는 건 있을 수 있어. 하루 이틀. 요거는 컨트롤 돼. 큰 자금 가진 애들이. 그러고 난데 팍 밑으로 중측하고 따닥 던지게 만들고 하루 이틀을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푹 깨는 건 대세 상승이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 희망적인 생각 버리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끝장 났어요, 쉽게 말하면.
뭐 나중에 올리고 자시고 다 필요 없는 헛소리예요. 뭐 여기 5일선 위에 이제 더 내려옵니다. 저항이 22만 4천원 올라가는지 여부 체크. 이 밑으로 21만 2천원 여기 1000원 이거 깨는지 여부 체크하시라니까. 나머지 필요가 없어요. 그럼 5일선 위로 올라오면 자 그 다음 24만을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고 그 다음 25만 돌파한지 체크하고 이렇게 가는 거고요. 여기가 깨지면 21만 깨지면 20만은 열려 있습니다. 그렇게 체크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뭐 월드컵이 뭐 그 무슨 상관 있어요. 그게 아무 상관 없다니까요. 그런 긍정적이고 아주 희망적인 생각 버리십시오. 딱 보이는 대로 보십시오. 좋아 보입니까? 이게 좋아 보입니까? 박살이 나가지고 엉망진창이죠. 안 좋아 보여요. 주식 좀 할 줄 아는 사람 지금 이거 좋아 보인다면 공부 다시 하십시오. 이거 좋아 보여요? 하나도 안 좋아 보입니다. 자 시장 시작했습니다. 오 GS홈 쇼핑 3% 상승. 이야 제대로 잡았어. 하하 참. 자 갖고 계신 분들 위에서 밀리면 던져야 돼 절반 정도. 자 갖고 있는 사람들 여기 은봉으로 쭉 밀리면 21만 2천원 깨지면 3분의 1 던져. 먹은 거 이렇게 다 안 토해냅니다. 여기 21만 2천원 정도 깨지면 우와 뭡니까. 잠깐 대기. 호가가 춤을 춰요. 잠깐 대기. 던지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일단 호가 춤춰요. 아, 안정됐어요. 가만 기다리세요. 아직 던지지 마. 아래꼬리 딱 달고 딱 올라옵니다. LGU 플러스 뭐 됐어요. 일단 됐고 NC소프트 아 좀 처질라 하네. 자 SK 이노베이션도 올라갑니다. 이거는 홀딩. 이거는 21만 4천원까지 노려봅니다. 20일까지. 자, GS홈쇼핑 일단 대기. 이거 팍 깼다가 다시 들어올렸어. 일단 대기. 자 4개만 봅니다. 나머지 볼 것도 없어요. 셀트리온 다행히 21만원대 지킬 모양입니다. 됐고요. 자 장 마이너스 시작했습니다. 0.12 마이너스 0.68 하락. 어 기관 내용이 들어오네. 나쁘지 않아요. 일단 자 전일 선물 야간시장보다 괜찮게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마이너스 0.46 이렇게 체크하셔야 돼요. 어저께 전일 빠진 것보다 올라오고 있어요. 양호 외국계 또 들어오고 있어요. 기관 외국인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호 선물도 외국인 들어오고 있어요. 양호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160억 그 다음에 65억 자 베이시스 괜찮아요. 1.09 자 환율만 좋으면 돼. 환율 좀 오르고 있습니다. 됐고 이거 컨트롤 해야 됩니다. 시장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NC소프트 LGU 플러스 일단 홀딩합니다. 두 개는. 자 GS홈쇼핑 이야 이 호가가 되게 등락이 심해. SK이노베이션 일단 홀딩입니다. 야 GS홈쇼핑이 뭡니까 이거. 호가 등락이 너무 심해 이거. 이 코스닥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뭐 3천원씩 띄워놓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야 호가 공백이 너무 심해. 좀 크게 볼랍니다. 잠깐만요. 자 동이 전일 오늘 저점 깨면 곤란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걔 바닥에서 시작했잖아요. 반등을 강하게 놔야 돼. 반등을 강하게 2000 빨리 회복하는지 여부. 이것도 마찬가지로 빨리 반등이 나와야지 오늘 시초가 깨고 내려간다 별로 시장 영향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긍정적인 거 기관 외국인이 플러스 들어오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박살난 애들 거 시장가 매도 넣어오는 거 미수물량 받아주는 걸 거거든요. 그죠. 자 IT 강세 조선 강세 철강 강세 자동차 강세 오늘 강세 업종이 많죠. 남북 경협 이거 뭐 낙폭 컸던 거에 대한 반발 매수세 정도고 그죠? 유통 괜찮아 그죠? 기관 외국인 자꾸 들어오고 있다는 게 바람직한 상황이라고요. 그동안 그렇게 패대기 치더니 그동안 그렇게 패대기 쳤잖아요. 그렇게 패대기 쳤는데 닥터K가 자꾸 올라갈 것 같다는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올라가면 맞는 거예요. 제 말이
올라갈 것 같다고 어저께 노래 불렀어. 야,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가면 맞는 거예요. 밑으로, 미국이 그래 작살났는데 안 빠지잖아요. 절반 이상 맞았죠? 절반 이상 맞았습니다, 현재. 안 빠져요. 자, GS 홈쇼핑, 홀딩, 그냥 홀딩 하세요. 이거, 그냥 들고 갈랍니다. 시장이 괜찮거든요. 시장이 반등 나오면 괜찮고, 시장 폭락에 GS 홈쇼핑은 별 영향권 아닙니다. 뭐가 영향권이다? 코스닥의 영향권? 바이오라고, 바이오. 바이오가 작살나면서 시장이 많이 빠진 거지, GS 홈쇼핑 따로 놀았어요. 여기 위에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계, 소폭 매도긴 한데, 상관없습니다. 야, 근데 NC소프트하고 좀 많이 빠지네. 아. SK 이노베이션 괜찮고 NC소프트, 야, NC소프트가 많이 빠집니다. 위에 LG U+하고 NC소프트가 아 60일 깨지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 대기합니다. 비중 많이 안 들어갔어요. 제 기준으로 NC소프트 비중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LGU 플러스도 마찬가지고요. SK 이노베이션 좀 들어갔어요. 분명히 확실하지만 NC소프트하고 U 플러스하고는 두 번 정도밖에 안 들어갔을 겁니다. 한 번, 한 두 번, 세 번 좀 들어갔네요. 그죠? 좀 기다려 봅시다. 반등 넣으면 낙폭 줄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반등 넣으면요, 시장 반등 넣으면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반등이 나올지 반등 나올 가능성 좀 있다고 보는데 좀 기다려 봅시다. 현금 70% 이상 들고 있어야 돼요, 분명히. 지에스 홈쇼핑에 잘하면 전고점 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바닥 끓인다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저도 코스닥 종목 안한지 억수로 오래됐기 때문에 최근에 SK 머티리얼스도 그렇고 코스닥이 효과가 거시기 하네요. 그죠? 자, 셀트리온은 224,000 넘어가기 힘들 겁니다. 당장은 여기 넘어가는지 여부 잘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위에 계속 저항이 있어요. 224,000원 돌파한지 여부 체크하시라. 외국계가 또 코스피에서는 또 마이너스 전환하려고 그러네요. 코스닥도 야 낙폭 1%대 또 키웠습니다. 반대매매 나오는 걸 겁니다. 반대매매. IT 그 다음에 자동차 강세, 조선주 비교적 강세, 삼성 엔지니어링. 야, 이걸 잡아야 되는데 참. 이거는 올라왔다 눌려주면 생각할 겁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관심 종목이 있어요. 올라갔다 눌려주면 나머지 다 약세입니다. 통신주도 오늘 좀 약세네. 야, 여기를 잽싸게 들어 올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비빌 언덕이 있습니다. 바이오즈 마이너스 다 돌아서기 1분 직전입니다. 셀트리온 마이너스 1.6% 하락. 셀트리온 헬스케어 0.15 마이너스. 셀트리온 작살납니다. 3.11 마이너스. 삼성 바이오로스 땅굴 파고 있어요. 한미약품 마찬가지. 바이오 끝났어요. 바이오 거의 끝났습니다.
바이오 가지고 계신 분들 하루 빨리 정리하십시오. 벌써 바이오 끝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80분 보고 계시네요. 좋아요 몇 개 누르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29개네요. 절반도 안 좋다 이 말씀이네, 그죠? 좋아요 누를 줄 모른다 하시면 실시간 채팅 지금 나오고 있죠. 핸드폰을 보시면 핸드폰 중간쯤에 오른쪽에 보시면 꼽혀 있습니다. 그 꼽혀 누르시고 왼쪽에 보면 좋아요 누르는 데 있거든요. 좋아요 누르시고 그 옆에 실시간 채팅 누르시면 손가락 세 번 움직이면 돼요. 그럼 좋아요 누를 수 있습니다. 자, LGU 플러스 외국계 약간 매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외국계 지금 기관으로 누적 많이 플러스 들어오고 있는데 NC소프트 외국계 약간 매도, SK이노베이션 외국계 약간 매수, GS홈쇼핑 외국계 약간 매도. 그만 해요 지금. 드래곤, 플라잉 드래곤, 왓썸 유아. 말 바쁜 모양이지 요새. 야, 셀트는 추가하러 갑니다. NC소프트, LGU 플러스. 돈 70% 가지고 있으란 이유 다 있어요. 시장 딱 턴할 때 실을 겁니다. 시장 턴할 때 같이 반등할 거거든요. 거의 좀 빠진다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조금밖에 안 들어갔다 아닙니까?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많이 들어간 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제 책임 아니에요. 모든 게 제 책임은 아닙니다. 뭐, 많은 제가 도의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뿐인데, 제시하는 대로 같이 하실 분들은 제시하는 대로 잘 따라주셔야 돼요. 30% 미만이라 했는데 혼자 40% 사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 거 자꾸 안 지키기 시작하면 전략 수행이 제대로 안 돼요. 골고루 샀다면 별 데미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4개를 골고루 샀다면. 그런데 올라간 쪽이 더 많이 샀어요. 분명히 SK 이노베이션 많이 샀고, 그 다음에 유플러스에 좀 많이 샀어요. 이거 NC소프트하고 GS홈쇼핑하고는 많이 안 샀어요, 그죠? 그럼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2개, 내려간 아이고 뭐야 이거 올라간 거 2개, 내려간 거 2개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아직 플러스는 아니겠지만 기다리면 된다고요. 실시간, 아.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좋아요도 잘 안 누르고, 적극적이지 않으시고 하면 저 무료방송 안 할 겁니다. 진짜입니다. 안 합니다. 제가 제 시간 뺏겨가면서 그렇게 할 이유 없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채팅 날려드리려고 밤에 잠 못 자요. 어제도 한 5번 넘게 깼습니다. 한 시는 안 잤고, 1시 반에 잤는데, 3시, 4시, 5시 계속 깼어요. 왜? 저는 주식 한 주도 없는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책임만 가지고 방송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NC소프트, 아 이거 밀리네요, 그죠?
코스피가 저점 여기 안 깨야 돼요. 진짜입니다. 이 게임 골치 아파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까요? 제가 선풍기 트는 걸 되게 좋아해요. 깝깝한 걸 진짜 못 참거든요. 선풍기 틀어놨더니 다리가 시려워가지고 밑에 아주 기본만 입고 있었거든요. 그죠? 그래가지고 추워서 바지 입었어요. 선풍기도 껐습니다. 이제. 아, 참 시장이 아리까리합니다. 이거 GS 홈쇼핑 너무 민감하게 보지 마세요. 호가가 막 이거 안 좋아서 이런 게 아니라 호가 공백이 있어요. 푹 빠졌다고 들어올릴 때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큰 흐름만 보세요. 텔콘. 아, 텔콘이 그나마 소정환님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나마 괜찮았거든요. 여기 있잖아, 텔콘 RF 제약. 자, 여기 깨면 안 돼요. 9,500원대 여기 9,400원대 깨면 안 됩니다. 돌파해냈기 때문에 반등 강하게 나오면 여기 1,800원대까지는 갈 수 있으나 마지노선 8,600원 깨면 다 던진다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너무 10% 이상 더 손실 나긴 한데 얼마가 매수가인지 모르겠는데 얼마 매수가입니까? 매수가 얼마예요? 여기 지켜야 돼요. 무조건 여기 빠지면 빠질 가능성 높아요. 9,500원 지켜야 됩니다. 기관은 좀 두르고 있어요. 기관 좀 두르고 있고 약간 터냈어요. 약간 여기 터냈지 않습니까? 완전하게 터는 못했는데 하락하던 추세 좀 돌파했어요. 그러면 올라가면 왔다갔다는 할 수 있어요. 근데 11,900원 11,900원이면 상당히 진통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아닙니까? 여기 한참 걸려요. 한참 가려면 갈지 안 갈지 정확하게 모르고 조건은 여기를 안 깨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여기 깨지면 본전 가기 힘들어진다. 딱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를 안 깨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와 11,000원대 왔다 갔다 하다가 상방으로 터지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수급이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자, 아직까지 보합 약보합입니다. 자, 외국계 플러스 자꾸 시도가 들어오고 있어요. 양호입니다. 일단은 자, 바닥에서 빨리 탈피해야 됩니다. 자, 개인이 풋옵션 사고 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개인이 풋옵션 사면 주식시장 빠지지 않는다.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0입니다. 풋옵션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 한 50억 100억 넘어가면 반등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발 좀 풋옵션 사라. 삼성전자요. 힘은 좋은데 사람 말을 못합니다. 썩 죽었어요. 44,000원 위로 확 올라가가지고 눌리목 주고 왔다갔다 이중바닥 정도 확인 안하면 힘들어요. 이 하락 여기 저점 안 깨졌어야 되는데 저점이 확 깨졌거든요. 이거 뭐 우리나라 기관 외국인들이 지금 받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수 받치려고 얘들 잡아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탑크 풋사라 풋사라 웃겨. 진짜 재밌어. 이거만 딱 보세요. 이거 코스피 딴 건 뭐 크게 볼 거 없어요. 여기 있는 거 딱 보면 돼요. 비중 많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크게 부담스러운 상황 아닙니다.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LG유 플러스가 좀 많이 빠지네요. 시장. 자, SK 이노베이션 올라가던 거, 지금 밀리고 있는데, 잠깐 볼게요. 외국계 매수 약간 우위죠? 양양, 들리냐? 세율. 다른 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여기 딱 오면, 조금 추가, 여기 오면. 이렇게 아래꼴 딱 달면서 올라가면, 여기 오면 딱 추가. GS 홈쇼핑도, 이거 잘해야 돼요. 왜 잘해야 되는가 하면, 호가 공백 막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정도. 20만 8천 한 500원 그 정도 오면 살짝 들어가 보세요. 이거 죽을 폼이 아니에요. 일단은 여기 전고점 인근이고 박스권이기 때문에 단기 박스권이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흔들리면서도 박스권 유지한다는 거는 그리고 20일 위에 있어요. 좋은 거예요, 일단. 그래도 외국인이 매도세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밑으로 박살낼 때는 벌써 초장에 천억 이상씩 던졌거든요. 그죠? 자꾸 빨간 게 조금씩 조금씩 들어온다는 거 좋은 겁니다.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고 있을걸요? 그죠? 들어오고 있죠? 300억 규모로 들어오고 있어요. 베이시스 나쁘진 않습니다. 0.88. 코스닥도 한, 100억 좀안 되고 한 90억 정도 규모로,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는 도와주고 있어요, 지금. 환율이 전고점 넘어가면 안 됩니다. 1140원 넘어가는지 여부 잘 체크하셔야 되고, 일단 상승했다가 밑으로 약간 밀리고 있어요. 자, 체크 포인트는 똑같아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는지 지금 코스닥에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이거 뭐 반대매매 넣는 거 받아주는 물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이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죠? 기관이 계속 방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 하락보다는 멈출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코스닥도 일단은 첫 번째 관문 5분봉에서 5일선 돌파했습니다. 20일까지 빨리 재빨리 올라가야 되고요. 선물이 개인이 사고 기관 외국인이 던지고 있네요. 야, LG 플러스 많이 빠진다. 여기 지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5,000원. 그러면 손실폭은 좀 있어요. 많은 정도 빠지네요. 몇 프로입니까? 6%. 6% 정도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풀 비중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기 비중에. 여기 반등 시도 넣으면 추가 매수해서 반등 넣을 때 적당히 끊으면 손실폭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건 일단 홀딩할 겁니다. 풀베팅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 종목에 풀베팅 안 들어갔어요, 아직까지. 자, 무슨 기법? 추세 좋게 가던 거 한번 툭 깨면 반등 한번 나온다고요. 그때 딱 들어가가지고 반등 나올 때 끊고 나오면 손실폭 줄일 수 있습니다. 그거 참기 싫고 던진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괜찮아요. 그것도 나쁜 판단 아닙니다. 기법은 두 가지예요. 여기 깨지는 순간 던지는 거 하나, 세율한테 분명히 어저께 이야기했죠. 던지는 거 하나, 아니면 여기서 받아가서 다시 올리는 거 하나. 똑같아요. 기법이 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NC소프트도. 여기는 지지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바이오주도 재빠르게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21만원 지지 여부 잘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22만 한 6천원 23만원대 여기 저항 얼마나 잘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기 깨는지 여기 돌파하는지 여부. 자, NC소프트도 재빠르게 지금 반등 시도 나오고 있어요. U플러스가 좀 문제네. NC소프트하고 U플러스는 일단 주가 매수는 없어요. 추세 처졌기 때문에 그냥 지켜볼 겁니다. 그러나 추세 위로 돌파인 거는 눌림목 줄 때 접근할 수 있댔습니다. GS홈쇼핑하고 SK이노베이션하고 반대로 하면 안 돼요. 빠진다고 빠진 거 사가지고 반등 먹어야지 해놔야지. 그건 나중에고 나중에. 지금은 아직 아니에요. 그냥 가만 보고 있으세요. 지에스 홈쇼핑 호가 공백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잘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호가 뻥뻥 구멍 뚫피 있을 때 위로 올라타면 안 돼요. 촘촘하게 있을 때 딱 적당하니 20만 8천 한 500원 600원 정도 선 그 선에 오면 아래골 딱 담고 보면 적당히 담으세요.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 여기 27만 한 200원 정도 500원 단위죠. 27만 500원 정도. 아 20만 7천. 그죠? 딱 내렸다가 딱 아래꼬리 딱 달고 올라오는 것 같으면 딱 사세요. 그때. 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전기전자를 좀 땡겨주네. 전기전자, 자동차, 그 다음에 조선 강세입니다. 석유화학 비교적 강세고요. S-OIL 왜 이렇게 약셉니까? S-OIL 선택 안하고 SK이노베이션 선택한 거는 일단 잘했어요. 근데 통신주가 많이 좀 빠지네. LGU 플러스 오히려 많이 빠지죠. 야. 자, 여기 저항대 왔습니다.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자 미국 선물 잠깐 볼게요. 미국 선물 다우존스 플러스 0.16 상승 중이고 나스닥 플러스 0.19 상승 중인데 이거는 별로 뭐 그렇게 상승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도 빠지고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자, 그리고 체크리스트.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올라가는지 여부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추가하러 가면 또 흔들림 또 나옵니다. 영향 있어서. 근데 빠질 가능성이 좀 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빠졌다가 잽싸게 들어올려서 강하게 반등 시도 못 넣으면 또 힘들어집니다. 현재 외국인 현물, 코스피, 코스닥은 전이랑 같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코스피도 같이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면 강하게 반등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선물이 개인이 상방으로 잡고 외국인이 지금 기관이 매도 쪽을 잡고 있는데, 외국인이 빨리 상방으로 좀 터내줘야 갈 수 있는데, 참 저항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 2008 여기가 먼저 뛰어넘어야 돼요. 그 이전에 여기 다 저항권입니다. 저항권 여기를 뛰어넘는가 여부 체크하시고, 여기 전저점 오늘 시초가 안 깨는지 여부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기 또 어제처럼 올라가다 또 밑으로 확 밀려버리면 안 좋습니다. 프로그램 매수 지속되면 좋은데 250억 규모로 약간 축소되고 있고요. 베이시스 0.56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50억, 60억 규모로 들어오고 있고요. 환율 여기 전고점 돌파하는지 여부 잘 봐야 돼요. 1143원 이상 올라가면 안 좋습니다. 그렇게 체크리스트 자꾸 돌려보면서 체크해야 됩니다. 와, 지금 유플러스가 폭탄을 맞고 있네. 둘 다 일단 매수권인 건 왔어요. GS홈쇼핑하고 SK이노베이션하고 매수권이 왔습니다. 시장 잠깐 보고요. 강하게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코스닥 마이너스 0.85죠. 자, 여기 208000 여기 대놓으세요. 208000 대놓으세요. 600원 차이거든요. 대놓으세요. 그냥 여기 조금 물량 나눠서 살려는 물량 208000에 대놓으세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이것도, 이거는 잠깐만요, 이거는 500원 차이잖아요. 이거 먹으세요. 208000 먹으세요. 이거 500원 차이입니다. 먹어. 이거는 208000 체결 안되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먹어요. 그거는 그냥. 아직까지 30% 넘으면 안 돼요. 30% 찬 사람은 조금만 추가하세요. 조금만 둘 다 합해가지고. 아직 시장이 안정세로 확실하게 돌아섰다는 게 안 보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하면 안 돼요. 매수 시그널 왔습니다. 그래서 실행하는 거예요. 이제 NC소프트는 그냥 들고 계시고 U플러스는 지켜본다 했습니다. 반등 넣을 때 끊고 넣을 겁니다. 반등 넣을 때 16,400원 여기 못 넘어간다 보이면 끊고 넣을 거예요. 중간 과정 그냥 마음 졸이기 싫다면 손절 벌써 했었어야 돼요. 앞에서.
반등 세게만 나오고 위로 못 올라타면 통신주 이제 접근 안 할 겁니다. 여기가 깨짐으로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하는 거라고 만약에 보여지면, 판단되어지면 더 이상 접근 안 할 겁니다. 이제 추세 무너지고 있어요. 이렇게 달라져야 됩니다. 여기 계속 위에 놀면 계속 사고 팔고 해볼 건데 이게 강하게 깨지고 있어요. 그러면 반등 놓을 때 잘 빠져나오고 여기 위로 다시 못 올라타면 접근 안 할 겁니다. 뭐처럼 삼성 엔지니어링처럼 올라타고 눌림목 주고 여기서 왔다 갔다 잘하면 다시 접근할 거고요. 잘 가던 거는 푹 한번 빠져도 이렇게 반등 한번 나온다고요. 이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NC소프트처럼 그죠? 패턴이 비슷해요. 다 쫙 잘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번 탁 튕겨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잘 갔어요. 비교적 시장 낙폭 있을 때도 잘 버텼어요. 그러면 반등은 한번 넣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잘 빠져나올 겁니다. 아따 참, IT 전기전자를 그냥 보내버리네. 오늘은 IT입니다. IT하고 자동차인데 매수할 만한 건 별로 없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기준에 안 맞아요. 기준에 단타 할 줄 아는 사람들 인덱스 들어가 가지고 여기 깨지면 뭐 던져 나오겠다 생각하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 이야기하기에는 하락 추세 별로예요. 아직까지는. 강세 업종 확실하게 확연하게 지금 표시되죠.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정도가 강세고요. 그 다음에 석유화학 강세고 나머지 다 별로예요. 그냥 눈에 딱 보이시죠? 이렇게 업종별로 이렇게 딱 구분해 놓으면 어디가 강세인지 대번 보여요. 이해되시죠? 이해된다. 1번 눌러보십시오. 이렇게 나눠놓으면 대번에 딱 보여요. 바이오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강세는 IT네. IT 자동차도 강세이긴 하나 낙폭 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 반발 매수세 정도입니다. 둘 다 IT하고 자동차하고 좋아서라기보다 많이 빠진 것들 그냥 받아주는 정도 들어올리는 정도입니다. 자, 강보합권으로 돌아섰습니다. 여기 2000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2008 지우야, 요새도 바쁘냐? 보고 싶다야, 지우야. 우리 그런 사이 아니잖아. 이름 부르는 횟수가 점점 줄어든다야. 저 갈 때 다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고 갈 건데요. I'm missing you too. 너 바쁘지? 나 이해한다. 이해는 하는데 자주 못 보니까 그렇다. 어쩔 수 없지. 기다려야지 뭐. 그지? 자, 유플러스가 좀 낙폭이 좀 있어요. 있기는. 자, 길게 끌고 가기 싫은 분들은 16,000원권 반등 넣으면 여기 밀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거기서 끊고 나와도 되고요. 다음에 올라탔을 때 다시 해도 되고 그거 가볍게 손절해도 상관없어요. 그건 자율입니다. 자율. 처음에 전략을 두 개, 세 개 다 말씀드렸어요. 언제 마련노 이러면 할 말 없습니다. 항상 딱 미리 말씀드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택을 본인들이 능동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저점 깨지면 던지는 것도 나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짧게 끊고, 그죠? 다만 핵심 주도주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있게 본 것이지 그게 아니라서는 벌써 제가 끊으라고 난리를 쳐도 쳤습니다. 추세가 아직까지 그래도 그나마 살아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터날 것 같으니까 지켜보는 거예요. 시장이 박살날 것 같으면 뭐 전부 다 말할 것 없이 다 던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지지권에서 아까 대놓은 사람들, 먹은 사람들 체결됐고, 일단 여기는 지키면 별 문제 없어요. 그리고 GS홈쇼핑도 20만 얼마입니까? 여기 대나라 했는데 체결됐나 모르겠다. 2000 회복, 코스피 반등 성공, 코스닥 직전. 제가 어저께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일단은 맞는지 틀린지 난 좀 지켜봐야 되는데 오늘 오를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그쵸? 들었죠? 여러분들. 오늘 오를 것 같은데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저께. 올라서 여러분들도 수익 좀 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손실난 부분도 회복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맞추고 안 맞추고는 중요한 거 하나도 아닙니다. 맞추면 좋겠죠. 저도 명예로워지니까. 그렇게 빠지고 있는데 어떤 미친놈이 올라갈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그죠? 근데 올라가고 있어. 지금 불었습니다. 불었어. 미국 시장 그렇게 박살나는데 마이너스 1%에서 지금 대범 돌려내서 바닥 징후를 어느 정도 포착했다니까요. 바닥 징후를 기관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작은 규모도 아니고 계속 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죠? 코스닥은 자꾸 쌍꺼리가 들어오고 있고, 선물을 외국인이 자꾸 사고 있어요. 보이시죠? 바닥 징후 어느 정도 포착했습니다. 맞으면 나중에 한번 봅시다. 근데 이게 LGU 플러스 많이 빠져가지고 거품 못 물겠습니다. 일단. 자, 셀트리온 삼행제도 재빠르게 반등 나오고, 바이오주, 그 다음에 IT 전기전자 가장 강세로 지금 돌아서고 있고, 많이 빠졌던 남북경협도 좀 돌아서고 있습니다. 근데 돌아서봤자예요. 박살났습니다. 박살. 아시죠? 그죠? 박살났습니다. 와, 얘들 왜 이렇게 패드기 치지? 와. 자, 전략 드렸습니다. 자, 여기 15,000까지 왔다가 여기서 반등하는 모습 보이면 아래 꼬리 달고 나면 추가 가능합니다. 여기 아래 꼬리 딱 달고 하면 추가 가능하다고요. 야, 이거 완전 급락이네. 이런 케이스 많이 봤죠? 탁 빠지는데 반등 탁 하는 거 보셨죠? 그거 노리고 가는 겁니다, 지금. 미리 끊었으면 상관없어요. 그거는 잘한 거 맞아요. 그거는 너무 주도주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풀로 안 들어갔어요. 분명히 3분의 2 들어가서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분명히 풀로 다 들어갔으면 잘못된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요. 이렇게 탁 아래꼬리 땡기면서, 그죠? NC소프트도 장 반등하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잘 빠져나올 수 있고, SK이노베이션 여기 단단하게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시죠? 여기만 강하게만 안 깨면 별 문제 없고, 여기 밑에도 또 지지선 있습니다. 단단하게 이평선 다 받쳐놨어요. GS홈쇼핑 이거는 여차하면 장이 돌아서면 이후 전고점 잘하면 뛰어넘어요.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많이 오르지도 않았어. 일단 22만원 첫번째, 그 다음에 23만원까지 노려볼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제 턴했습니다. 턴했던 종목들의 특징 뭐라고 그랬죠? 턴 어라운드 종목들 자꾸 가다가 밀리다 가다 밀리다 한다고. 왜? 여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갈 때 강하게 가고 적당히 밀리고, 갈 때 강하게 가고 적당히 밀리면서 우상향으로 전환해내면 좋은 겁니다. 시장이 그래 박살났는데 이 정도면 양호한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잘 보고, 기관 외국인 현재까지 쌍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천억대 이상 같이 기관하고 같이 막 매수세 들어오면 장 턴한다. 현재 그 시나리오대로 어느 정도 가고 있다. 플러스 0.44 코스피 상승 중이고요. 코스닥 플러스 0.39 상승 중입니다. 오를 것 같다는 것에 대한 전망 현재 아직까지 성공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다? 10시 반에 중국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다우 선물,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전환 안 하고 계속 쭉 플러스권으로 계속 유지되면 좋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변동성 아주 극심합니다. 이럴 때는 방망이 짧게 잡고 그 다음에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지 그냥 붙들고 쭉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 강력한 우상승, 우상향하는 추세 좋은 종목으로만 접근해야만 성공할 수 있지. 밑에 바닥 기는 종목들 반등 넣을 때 많이 먹겠지. 넣읍니다. 아시겠죠? 자, 방송 안내 해드렸습니다. 자, 아침 8시 반, 8시 40분부터 1시간 방송하고 있고요. 장중에는 요즘 시간은 정확하게 좀 지키기 힘듭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반드시 아침과 저녁 마치는 시황 그리고 세트륨 삼행제 반드시 체크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실시간 알림 반드시 설정해 놓으십시오. 종모양. 그리고 한 번씩 유튜브 한번 체크해 보면 되겠죠. 알림 유튜브가 안 보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 오후 9시에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종목 상담하고 그 다음 기법 궁금한 거나 이런 거 하면서 분봉 매매 연습하는 시간 할 겁니다. 어제도 했죠. 1시 반까지 했어요. 그죠? 하다 보니까. 자, 참고를 하시고요. 자,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닥터케이 자신감 가지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적으로도 이만큼 많이 하는 무료 방송도 없고요. 퀄리티도 안에 내용 이렇게 자세하게 말해주는 사람 없을 겁니다. 있다면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공부 좀 하겠습니다. 무료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죠? 자, SNS로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같이 보자고. 한번 날렸다고 안 날리지 마시고 같이 봅시다 하고 날려주십시오. 참고되신다 싶으시면. 그리고 좋아요 반드시 좀 눌러주십시오. 무료 방송 아닙니까? 사랑이 필요해요. 저는. 그죠? 그리고 실시간 채팅 란 옆에 달러 표시로 슈퍼챗 있습니다. 닥터K에게 공식적으로 후원 가능합니다. 후원해주시면 닥터K에게 힘이 되겠죠. 광고 스킵하지 않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장중 스팟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